마 35가 최대야? 레벨 낙됐잖아 진짜. 내꿈 방송시간 무사기한테 특집 둥두둥두둥둥둥 두루두두둥 뚠뚜둥 뚠뚜둥. 안녕하십니까 모수들. 네 오늘 한주의 마무리를 짓는 네 WMS 네 라고 방송입니다. 네 아무리 많은 일이 있었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무리 많았던 일이 있었다 해도 절대로 게임 플레이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고 네코의 귀환을 알려줍니다. 네 현장에 계신 특파원 네 얘기해주시죠. 현장은 개뿔. 그냥 네가 트위터를 보라고. 이거 스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뭐야 아이패드? 모바일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안드로이드 쪽에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아이패드 iOS 버전으로 하고 있고 오늘 제가 플레이할 것은 바로 프로젝트 우! 재빠른 녹색 색불 우의 공격을 피하면서 밀실의 수수께끼를 풀어나는 게임. 뭔 게임이야? 벤 마카카님 추천 감사용. 제티장 다시 열었음. 와! 내코 사랑해. 이 효과는 게시글 댓글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이 게임 제작자 머리가 엄청 풍성하다는? 진짜 누구만큼도 쓰잘데기 없는 정보다. 오프닝 음악도 엄청 굿. 퀄리티는 잘 뽑아낸 작품임. 역시 내코 홍보하는 거 너무 티남. 최소 거기에서 알바. 이게 저건 댓글 기능이 제한됐습니다. 뭔가 느낌 괜찮다. 아트 스타일도 수준급인 8비트 레트로 스타일이라니. 녹색 괴물이 뭐 이렇게 세이. 이거 분명 다른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거야. AI 수준 미쳤다. 순식간에 18번이나 죽었네. 저게 왜 댓글 기능 제한이야. 오른쪽 빨리 피하라고. 메시 아래에 비밀 통로가 있었을 줄이야. 제작진들 디테일을 엄청 신경 썼네. 그거 드디어 깬다. 알게임사에서 이런 게임 느낌 게임 좀 내줬으면 좋겠다냥. 아이 어? 레이아크 게임사 어? 가벼운 게임 좀 내라. 가벼운 게임 좀. 이게 어차피 더 해도 레벨업 안 되니까 이것만 하고 이제 뭐야 로봇머니로 가자. 네, 아 진짜 씨. 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맥주 땡기지? 후! 아 요 부분 저거 안 돼. 이거 뭐야 진짜. 저 부분 진짜 어떻게 쳐요. 저거 지문 갈아야 될 텐데 저기 하려면 암기추. 아 진짜 외워야 돼 저 부분은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 치려면. 35. 아 잠깐만 오늘 35 볼 수 있을라나? 35 이벤트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하면. 좋아. 그러니까 체보도 솔직히 사이터스는 왜 고쳐야 돼? 아 그럼 내 손에 가려가지고 체보가 안 보여.
둘, 셋, 넷. 따따따따따. 아우 씨. 아 손 슬슬 손가락 지금 손가락 끝부분 아픈데 이제. 아 슬슬 손가락이 지금 타는 느낌이야. 아 오늘 스토리 잘하면 못 볼 것 같아. 여기 35레벨 그거 나중에 볼까 그냥? 둘 셋 넷 따따따따 뿅. 아야 그 뭐야 그분 아니야? 아이씨 아 혼자 번지됐잖아. 저게 뭐야! 아, 개빡세다 진짜. 검지가 앞으로 중지로 하면 된다고? 중지로 한번 쳐볼까? 되게 적응 안 될 것 같은데? 안 해본 건 없죠? 터치되는 장갑이요? 애매해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건 저런 슬라이드 노트 찍기 어려울걸요? 뇌피셜이긴 한데. 아 중지 적응 안 된다. 검지로도 똑같다. 어 고기 문제인 걸로. 검진 문제지만 중진은 더 문제인 걸로. 안녕하세요. 아이패드 청소하러 왔는데요. 사이트 어떻게 해서 몇 판 하면 되죠?
언제 적이야 그러면? 아우, 아 목말라. 공유 집법원의 증거 제출, 유명 스트리머 결백 증명. 세간은 디언드 스트림 프로그램 해킹 사건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유령 용의자로 지목되어 관리국의 구금 중이었던 주요 참고인 네코 양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주요 증거를 집법부에서 입수. 결국 금일모음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 기자가 독점 보도를 위해 직접 집법부 내부 관계자에 물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네코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물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입을 열었고, 덕분에 관리군 네코가 주동자가 아니라고 판단. 여론이 전환되기 이전 석방 절차를 속히 진행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본 기계 판단 일치. 네코 앙는 범인이 기억 탈취에 사용한 대리 서버. 결국 다 오해였구나. 기사단이 승리다. 안티놈도 그냥 씻고 잠이나 자길. 말도 안 돼. 관리국에 돈 준 거 아니야? 네코 집안도 엄청나잖아. 금수저도 아니고 거의 다이아몬드 수족급임. 로보를 팔로우 해놓으면 웬만한 정보는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지. 로보를 팔로우 하라. 스팸 경고 플러스 1.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건 다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 애초에 네코가 아니라니까. 아예 조사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부터 말이 안 됐어. 네코가 초연류급 해커라면 나는 아, 그 이사장이다. 결국 귀가 좋지 됐구나. 내 생각엔 네코 성격이라면 바로 문 앞에서 파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방송에서 보는 모습이랑 실제 본인 성격이랑 똑같겠냐? 그 사실 진짜 방송에서의 성격이랑 똑같았다는 그런 바람이. 내 친구의 친구랑 쟤랑도 친구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 그래서 실제 방송에서처럼 진짜 웃기고 엄청 잘 논다고 하더라. 오늘 집법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빨리 네코한테 가서 특약을 남겨야지. 그래도 죄 없는 무고한 사람 풀려난 건 진짜 다행. 빡쳐서 보스공. 슈엉! 슈엉! 가자. 싱크요? 그러니까요, 뭐지? 네, 프로플레이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싱크를 맞춰서요 못해요. 못 맞춰요. 사실상 못 맞춘다고 봐야 되는 게요. 왜냐면은 그 뭐야, 어차피 외장 캡처로 송출, 그 모니터로 송출을 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요 0.1초 내지 0.2초의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 딜레이를 정확하게 측정 못해. 예, 네, 불꼼작은 아니에요. 불꼼작은 아니에요. 아씨. 아, 안 해. 네, 스토리 정주행이에요, 이거. 그니까, 싱크는 안 맞나 보면 돼요, 조금.
그냥 방금 옆으로 쳐낸 것도 나 그냥 눌렀는데 인식했거든요? 콤보 안 끊겼거든? 대체 무슨 놀이야 저거는 대체? 할 때마다 모르겠어. 아씨, 아 손가락 아파. 아, 바로 던진다고? 플릭이 어떤 노트예요? 야, 노트 정식 명칭은 제가 잘 몰라요. 무재석 방 유명 스트리머 집버프 현장 보도.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아 가르는 거요? 난 그게 가장 구댕이 같던데. 아 그러니까요. 옆으로 쏘라내도요. 옆으로 쳐내도요. 인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할 때는 그냥 누르기만 해도 인식을 해서 되게 우한데 안 할 때는 그냥 옆을 싹 쏘라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좀 묘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해킹 사건으로 집법원은 유명 스트리머의 내코 야옹을 소환.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으나 어제 오전 무혐의 판정을 받은 지 풀려났다. 집법원을 나온 내코는 곧바로 지인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들 말에 따르면 함께 귀가한 지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던 락밴드의 리더 제논과 모노포닝 엔터테인먼트 소속 인기밴드 체리펑크의 보컬 체리아라고 전해졌다. 제논과 네코는 IM에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미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이 교제 중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하지만 제노는 전 연인이었던 크리스탈 펑크의 보컬도 동행하는 것을 목격한 기자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 집법원에서 나온 네코의 안식은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으며 네코와 체리는 잠시 담소를 나누는 차를 타고 떠났다고 전해진다. 제노는 과연 이 두 사람과 동시 교제를 할 만한 그런 매력 뭔 개소리야! 아, 그래서 그의 지를 이용해 어린 소녀를 구출해낸 거니까. 08데일리는 구독자 중에 계속해서 이에 관한 사실을 다뤄내갈 예정이다. 본문 분석 결과 사실 기반 30%, 근거 없는 추측 50%, 날조 20%, 반단 악의성 보도. 솔까말란 제논이 제일 수상했음. 딱 얘만 안 좋은 스캔들 한 번도 안 터졌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개쩌는 인생이구만! 월급 놓친 팬들도 따라다니지 어린 여자애들까지. 너희들 난독이냐? 로보가 마지막 악의성 보도하고 판단한 거 안 보이냐? 아님 보고 싶지 않은 거냐? 라 까놓고 로보도 결국 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정보들로 판단해내는 거 아님? 가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일을 그런 정보들로 판단한 건 확실하고 장담할 수 없지. 듣고 보니 그렇네. 우리들은 로보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제대로 연구한 적 없었던 것 같네. 여자임에 그만 놓아줘라. 난 체리가 제논이랑 함께 네코를 데리러 갔는지가 더 궁금해. 뭔가 저 조합은 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냥 친구 데리러 간 거일 수도 있는데 얼어 죽은 조합 타령. 제발 찌라시 같은 거에 낚이 좀 마라. 체리도 예전에 범죄 같은 거 저지르고 다니지 않았어? 혼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을 듯? 나도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 뭔가 있어 보이려고 굳이 난 너희들과는 생각이 달라 이런 애들이 사실 제일 없어 보임. 원래 대중들은 저런 찌라시 엄청 좋아하잖아. 로보가 이 글을 공유함으로써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나? 아이러니하게도 조회수는 엄청 더 올라가겠네. 사실을 끼워놓은 거짓말이 제일 무서운 거임. 제논이랑 체리 예전에 인디에 있을 때 개차반 커플로 유명했음. 꿈에서 본 거임. 그러니 개인 메시지 같은 거로 보내려고 따지려고 하지 마셈. 이 새끼들 진짜 씨. 아유 진짜 씨. 잠깐만요. 지금 레벨이 어떻게 됐더라?
44 3 뭐야? 아, 로봇은 44만 채우면 돼? 32. 겁나 애매하네. 아,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지금 이것만 랩작 좀 할게요. 아니, 제 도전이 아니고. 랩작 좀 하자, 씨. 스토리만 보고 오늘 끌게요. 내가 랩작을 하게 될 줄이야, 씨. 설탕, 향신료, 그리고 각종 멋 예쁜 것. 그거 아는 사람은 안 드릴 거예요. 어, 그냥 개소리라고 넘기면 돼요. 모르면은. 아, 진짜 밀망 안 됐어. 밀망 안 됐어. 아, 파워퍼프 걸 드립인데요? 아, 파워퍼프 걸 드립이었대. 진정한. 저거 불콤이었 뭐야? 저거였으면은. 그 뭐야? 밀마스면은 레벨업 했을 텐데. 야, 아까부터 왜 이러냐, 계속.
아 진짜 자꾸 밀만 놓치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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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하나 궁금한 거 생겼어요. 잠깐만, 이거 보고. 관리국 범죄 숙적 작전 시행, 와이든 안도 혈매. 작년 관리국 집법부에서 강제 범죄자 및,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범죄 조직에 대한 소탕을 목적으로 노드 08 범죜 숙청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날까지 이미 노드 08 제4부면 주요 은닉처 78곳에서 강압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안도파 및 바로파 소속의 55명을 조직범죄법 위반, 전자마약 금지령 위반, 공갈 등의 혝의로 체포했으며 기타 129명도 기타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집법원이 압수한 물품엔 다수의 전자마약 상품을 제외하고도 집법원 권총 11정, 펄스라이프 50정이 포함된다. 이번 범죄 숙청작전에서 안도파의 고위 관부 대부분이 체포되었으며 그들은 자금까지 동결시켜 조직 전체가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로 조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노드 03의 자신들의 과욕을 위해 노드 08로 들어와 여러 위법 행위를 자행해왔던 이들은 결국 사실상 재기 불가 상태로 봐도 무방한다는 전망이다. 집법부 제2사부면 관할국장은 관리국의 노드 08 범죄 숙청 작전에 협력하고 각 관할 지역에 대규모 소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또한 향후 완화될 노드간 여행 규정에 따라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노드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엄중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석, 노드 08이 현재 범죄 조직 영향력 35% 미만. 그럼 영향력 대전 대체 어떻게 산출해내는 거냐? 경이로운 그 자체다 진짜. 범죄 조직에 행했던 영리 사업에서 역으로 추적한 건가? 사회 쓰레기 분리수거 고고! 내 친구도 저번에 쟤네도 운영하고 있던 나이트클럽에서 거의 밤 불구자 될 뻔했었음.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내 친구도 뭔가를 했을까 그런 거 아닌가? 그 얘기는 쏙 빼놓네. 전자마약은 진짜 인생을 망치는 기름길임. 만드는 것부터 유통까지 전부 영원히 금지시켜야 함. 관리국이 평소에 눈 감아줬던 애들이 너무 많았음. 죽어라! 세력이 엇비슷한 다른 조직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체력을 더 확장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2사분면에서 몇 상점들이 이미 보호비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뜯기고 있다는데 관리국이 최근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나름 다 하고 있는 중. 노드 03이 진짜 리얼 범죄 도시라던데 범죄 조직이 죄다 먹었다는 이야기가. 그래도 노드 03 엄청 놀 거 엄청 많잖아.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성격이나 생활 방식도 08과는 완전히 딴판임. 잘 가라, 마주는 안 나갈게. 사연하라 쓰레기들아. 그러니까 번역은 진짜 잘 됐어요. 정확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 IM에도 계속 게시글을 자주 올리지 않았지만 결국 매번 안 좋은 일들에 관한 일들만 올리게 되는 것 같군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08 데일리 표지를 봤을 겁니다. 모두 저와 제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죠. 물론 눈으로 본 광경을 그저 보도하는 것일 뿐만 해도 잘못된 홍보가 너무 많은 것은 물론 저를 포함한 제 친구의 사생활 영역 침범이 확실하여 직접 해명글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네코의 석방정차는 완전히 집법원의 독립적인 권한 및 판단으로 진행되며 저를 포함한 제가 속한 기관이 이에 관한 어떤 영향력도 일절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자는 네코 당사자를 이미 유죄가 있음에도 다른 편법을 이용하여 이를 벗어났다고 가정하고 악의성이 다분한 보도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 말한 저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추측성으로 쓴 글이며 저는 두 사람과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언론 매체들이 기사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본적인 저널리즘 윤리를 따를 수 있길 바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형의 저속한 기사들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임을 인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그 기레기 쓴 기사 보고 열받았는데 제 눈이 있네. 나도 제 눈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조금 쭉 밀고 있어. 고소해버려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 눈이 하는 말은 다 옳다. 단순한 친구 관계는 아니지 않나? 밖에서 데이트도 하고 같이 밤도 샜다는 목격자도 수두룩한데 진짜 아무런 증거 없이 이런 걸 좀 싸지르지 마라. 너 고소당한다. 아, 그 보안부서가 집법부랑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 둘이 같이 협력해서 일한 것만 해도 몇 갠데. 역시 제논도 먼지 한 톨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구만. 그래도 이후에는 팬들이 실드 쳐주겠지. 제논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괜히 또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함. 난독증 있는 애들은 그냥 여기서 분탕치지 말고 좀 다른 데 가서 놀아라. 멍청한 놈 인증글이 계속 많아지네. 한꺼번에 다 차단 못 시키나? 소용없음. 저런 부류 애들은 네가 먼저 차단하면 지들이 이겼다고 정신 승리하고 좋아하고 그렇다고 또 차단 안 하면 계속해서 똥글 싸지는 애들임. 제노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한 번에 여신 두 명과 스캔들 나는 거 보면 확실히 예사 인물 아니야. 정말 성심성의 거울이 이런 해명글에 저딴 댓글밖에 못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에 소름. 해명글이 무슨 맞는 꽈먹거리지 않냐? 사람 죽이고 불질러도 해명글 올리면 다 해결되겠네? 초등학교 선생님들 단체로 휴가 내냐? 오늘 왜 이렇게 초딩 같은 글 많지?
지가 좋아해도 아이돌이 뭐 지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 잘못해도 못 본 척 모르는 척하는 그런 팬들도 생각보다 많아. 기레기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쓰레기들 진짜 씨. 아씨 아씨 열받 댓글 열받는다 씨. 아롬 IM 오류 많다고요? 그래? 이번엔 좀 제발 녹차 그만 찾고 녹차 말고 밀마 주세요. 밀마 녹차 말고. 아! 녹차 그만 찾아요 제발. 레벨 34가 락킹이지 그치? 이제 PPAP 가자. 봐, 노드 여행 가이드 노드 03 상편. 네, 노드 08이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별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신비의 동방지역 노드 03. 관광객 차주 이 오래된 거리를 걷기도 하고 여기 모퉁이만 두면 또 유리장막으로 된 아름다운 건물이 나오는데 이 광경이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고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유적이나 사원 그리고 아름다웠던 자연환경들이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고개를 들며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하늘을 향하는 현대식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역사의 오랜 흔적과 현대의 세련미가 흘려 넘치는 건축물의 조화, 이러한 매력으로 관광객 유입량이 전 노드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음식도 이곳의 큰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엄청 독특한 맛의 맛집들을 나쿠 지역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동파이가 비교했을 때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관리국에서는 그 나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노동공사의 아래 구역은 범죄 사육 조직의 메카이기도 하다. 초기 엄청난 수의 지하 조직들이 회색지대에 자원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점차 세력 확장시켜 나갔는데 당시 관리국과 아크도 아직 제대로 된 제도와 통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시기라 결국 수많은 조직들은 자치규율을 확립했고 그 규율대로 생활하게 되었다. 범죄 조직의 활동에 극에 달했을 땐 일반 시민의 3할 이상이 이미 범죄 관련 활동과 거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반항하는 즉시 길거리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일도 빈번하여 결국 범죄 조직의 영향력은 겨우 커져만 갔다.
제가 고등학생 때 반의 절반 이상이 범죄 조직과 관련된 행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소수 애들만 빼고 전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다른 노대 출신의 친구들이랑 이 이야기를 할 때면 모두가 경악하더군요. 범죄 조직의 창궐 정도는 이미 관리국의 통제권을 벗어났다. 일부 누수 정부에 따르면 노동공사의 관리국도 범죄 조직이 완전히 지배됐다고 한다. 분석! 노동공파의 소재 범죄 조직 80%가 노동공삼 출신! 범죄조직 숙청 사건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이런 칼럼도 나오는구만. 처음엔 너무 혹하해서 나서 나도 모르게 노도 여행 신청한 뻔. 어쨌든 노동공파는 돈이 좀 되니까 저런 애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고 오는 기업도 있음. 공삼에 나도 몇 번 가봤음. 바람 쐬면서 여행 가기에 진짜 괜찮은 것 같음. 그런데 밤에 낙후 지역 쪽 둘러볼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함. 관리국도 아크도 거기에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나 보네. 거기 절반은 돈 많은 소수 조직이 장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방금 맛집 소개 나올 때 화면에 나왔던 그 면 음식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일반 시민 사만이 범죄 조직의 활동에 접한다는 건 절대로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엄청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빈부격차 문제는 항상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듯. 며칠 전만 해도 뉴스로 노동공파에서 조직 하나 완전 개박살났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진짜 핵심 간부들은 모두 공삼이 있는 거 아님? 우리 외할머니가 공삼에서 하는데 저런 건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하시더라고. 예전에 반에 공삼에서 전학 온 애가 있었는데 집안이 조직 간부 집안. 흐드드! 내일 학교할 때 경호 같은 애들이 데리고 가더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좀 무섭기도. 최근 소문에 대하여. 모두들 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저도 방금 친구를 통해 얘기를 듣고 메일하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온 것을 보고서야 저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노는 현재도 오랜 친구로서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은 크리스탈 펑크 때부터 팬이었던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비록 밴드는 이미 해체했지만 아직도 멤버들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본래 선향이 있었고 함께 만난 김에 같이 집법원으로 그 친구를 데리러 갔었습니다. 그게 저와 네코와의 첫 만남이기도 했고요. 주간지 실린 내용 중 제가 언급한 것들 빼고는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제 눈이 절대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연예인 공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해주시고 존중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독한 추측성 글들로 다른 사람의 사생한 영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댓글도 들어올 것 같은데? 기레기들 상대적 가치도 없음. 자기 활동에 제대로 전념하길. 개념요. 제리 과거 따위가 아무 상관없음. 정말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도 아니란 건 이렇지 않다. 젊은 연예인은 원래 엄청 물랑이 돌지 않는 연예인이 다 그렇지. 아가리 파이터로 어디 가도 있구나. 우린 친구 사이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사귀게 사시고 있어요. 이게 요즘 트렌드 아님? 아니 쟤네들이 사귀든 말든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까놓고 자기랑 아무 관련도 없는 일에 이렇게 열리는 것도 참. 08 데일리 하는 것들 보면 나름 잘하는 듯 젊은이들 성향을 진짜 잘 파악하는 것 같음. 노드 08 락커룰계의 유일한 희망. 제노는 비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별로. 사내놈이 솔직하지 못하니 이런저런 의심이나 받는 거임. 조건을 바로 차라리 체리랑 사귀는 것도 이득 아님? 아니 이분들아 체리 본인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희들 왜 난리야? 와 체리가 직접 자기 해명글에서 제노를 언급할 줄이야. 어우 진짜 더러워. 아 개 더러워. 아 열받아. 저의 34, 35, 32. 좋아 이거 뭐야 페퍼 올리면 된다. 제발 오늘 요것만 보고 끝내자. 스토리만 보고. 놓칠 뻔했다. 진짜. 'Cause I'm not
콤보가 끝인가 보네요. 대충 그쯤인 것 같은데? 야 더블 승급 가자! 아, 더블 레벨업 가자! 씨. 네, 2833님 안녕하세요. 콤보 더 많이 쌓이면은 점수 더 많이 올라가요? 네, 앰플보니님 안녕하세요. 네, 시험 잘... 아 잠깐만, 몇 시까지 사이토스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이거 뭐야, 지금 얘 페프 레벨 35 되면 스토리 뚫리거든요? 그거까지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 그래, 저희 어깨에서 물어보면 안될 불문율. 시험 잘 봤습니까? 시험 잘, 세상에 잘본 시험은 없어. 아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 세상에 잘본 시험 없어 진짜. 드디어 환불 성공. 환불 절차 시스템 진짜 토나와. 사용자 편의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음. 진짜 딱 아무 알바생이나 고용해서 대충 맞는 퀄리티, 그 이상도 아님. 나도 그 시스템 이용하다가 머리 터지는 줄. 그냥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환불하기란. 그러니까 콤보 그게 더 나은 거구나. 아마라도 환불하는 사람이 엄청 몰려서 그런데, 듣기로 오프라인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얘기가. 드디어 전국민 환불 사태가 시작되었구나. 환불 가자. 아! 환불 형기한테 보드게. 방금 환불 시스템 안에서 엄청 헤맸음. 너무 무서워. 환불하는 것보다 18층 지옥 다녀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음. 크크. 35. 지금 내가 32인가? 레벨 34네? 하나만도 밀마 때리면 되겠다 이거. 밀마 제가 지금까지 공연 한 번도 안 해봐서요. 몰라요. 신기능 생겨서. 어떤 기능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전이랑 다른 점은 몰라요, 저는. 근데 그거는 있다고 하는데, 뭐, 막, 그 결과 좋게 나오면 뭐, 나를 뛰어넘었다, 뭐, 이런 애들 말 좀 따라온다던데.
와. 레벨업! 과연 레벨업! 좋아! 스토리만 보고! 스토리만 보고 끝낼 수 있다! 드디어! 본사 소속의 아티스트 페프가 몇 주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뭐? 뭐요? 뭐라고요? 잠시만요! 사랑하는 팬님, 팬 여러분 및 고객분들께 본사 소속 아티스트 페프 본명 아로마 화이트가 9월 9일 오후 본래 요양 중이던 병원을 떠나 현재까지도 매니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본사 및 동료 관계분들도 페프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팬 여러분께 및 미디어 매체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노포닉 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페프 본인의 프라이버시 및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페프가 주동적으로 본사에 연락을 취해 경위를 설명해주기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며 본사도 역시 최선을 다해 페프를 찾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페프가 현재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자세한 사항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인 역시 페프와 사업상 파트너로서 가족들과 가족으로서 함께 성장했기에 더욱 본인이 주동적으로 본사에 연락을 취하길 바라고 있으나 생각처럼 일이 진행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면 혹시라도 페프에 관련한 어떤 단서라도 발견하게 되면 즉시 모노포빅 엔터테인먼트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나온다. 이제 슬슬 들통날 것 같으니 지금에서야 이런 중대 사실을 밝힌다고? 진짜 사람 바보로 만든 제주 하나는 초인류급이다. 뭔가 지들은 잘못 없다는 뉘앙스로 말하네. 사과하는데 혓바닥이 뭐 이리 길어? 지도 스스로 못하니 이제 와서야 우리들 보고 도와달라? 만약에 진짜 본인에게 지금 큰일 난 상태라면 과연 내 놈들이 제대로 책임을 졌을까? 분명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제발 페프 아무 일도 없이 떠나갔더니 걱정된다. 역시 내가 바로 환불했던 건 신의 한 수. 진짜 명불허전 모노라지만 이번 건 좀 세다. 이제 저딴 사과문이나 해명글 같은 거 보고 싶지도 않다. 그냥 환불 시스템이나 제대로 처리하라고. 고작 이딴 사과문으로 너희들이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겠지?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거면 납치의 가능성은? 진짜 걱정된다. 만약 납치였으면 진작에 신고하고 수사를 진행했겠지. 모노는 그냥 일 크게 안 만들려고 저렇게 한 거였겠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역량으로는 페플이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걸 증명해버린 꼴이지. 난 처음부터 모노 이름 걸고 나오는 것도 모두 걸렸음. 이제 나 같은 사람 많아지겠네. 모노 본사로 찾아가서 시행하겠다. 우리 팬들이 그저 집안에 처박혀있던 덕심하는 돼지들이 아니라는 거 보여주자고. 자폭하지 마, 제발. 바보치고 하지마. 밖으로 나가낼 정도 아직 가난하고 뱃살 줄었다. 모노 지들 하늘이 입에 붙으니까 지금 와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시전. 결국 자신들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전부 다 우리 책임은 아님. 그래도 미안이라는 말은 참 길게 써놨네. 난 그저 페프의 신변이 걱정될 뿐. 다같이 찾으면 그래도 금방 찾지 않을까? 제발 페프 아무 일도 없기를. 프레이폴 페프 이거 계속 사용해도 돼? 내가 요약해줄게. 여러분 안녕? 페프는 성인이고 알아서 집을 나갔어. 우리 어쩔 수 없다고 회사 탓이 아님. 우린 그저 페프로 돈을 벌려고 한 거밖에 없음. 우리가 무슨 GPS도 아니고 백폭 시전. 거의 명치를 뗀 격인데? 요약한 거 보니까 괜히 더 빡치네. 글 보니까 몇몇 오버하지 좀 말았으면 진짜 노잼. 맨돌아.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헬레나! 아! 회사에서 발표한 글을 보고 저도 이곳에서 정식으로 여러분께 사과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백폭 실종 사실을 숨긴 사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분노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실 그 일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저 역시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몰라서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야기 과정에서 우선 당장 이번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회사도 동시에 사람들을 불러 페프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페프를 사랑해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 아이가 왜 갑자기 떠나가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페프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바로 우리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페프를 찾는 것을 도와주셨다 하는 바람이며 어떠한 단서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이 계정을 통해 제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여러분께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그 아이의 그 가족 입장에서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힘내. 응원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꼭 닦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너도 모노도 똑같거든.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적어도 언니한테 연락 좀 해라 이 페프야. 어떤 이득을 위해서 동생을 팔아치운 건 아닐까? 꼭 그런 악플에 달아 속이 시원하냐? 별로 나쁜 뜻은 없지만 이번 대처는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일인. 모노 마케팅 보스 지금 다
짐 싸야겠네. 헬레나님 어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우린 항상 함께 난관을 극복해 왔잖아요. 병원에서 사람이 사라졌을 때 어째서 바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거지? 베프 대체 무슨 일이니? 야 저걸 지금까지 숨기고 저걸 어! 저걸 베프 레벨 35가 될 때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말이 되냐! 자 어쨌거나 예 오늘 사이토스는 여기까지. 아이고 그래도 스토리는 보고 끝나.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거는 또 계속 이어서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